KB 국민은행 바둑 리그 컴프스 타이젠 나현 바둑 메카 일정부 김지석 선수의 바둑. 나현 선수가 선택을 했거든요. 네, 나현 선수가 역시 지금 전체적인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좀 더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 선으로 들어가서 흙이 뒤쪽으로 막는 거는 슬슬 깨면서 예를 들어 이런 데 늘어도 백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뒀고 지금의 상황은 중앙 쪽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정도면 나현 선수가 그 장기를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둑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승부가 딱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리한 흙 쪽에서 한 수 한 수 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부분이 네. 지금 뭔가 막혀져 있지가 않은 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뚫고 나올 수가 있어서 뭐 여전히 좀 찜찜하죠. 네.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정도의 차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백이 엷은 돌이 없고 그냥 계산을 하면서 중앙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그래프만큼 백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한 칸으로 중앙을 침투합니다. 이 자변촉 같은 경우도 이 다음번에 이곳을 이제 치받으면 헤매요. 이게 막으면 옆구를 딱 붙이면은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석점이 잡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늦춰야 된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나갔을 때 여기 두점 잡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괴롭습니다. 좌측도 집이 얼마 안 나는군요. 그럼 역시 좌중앙 집을 만드는 정도로는 흙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흙이 당장은 뭐 어떻게 좀 역전으로 가야 될지 길이 잘안 보이네요. 백이 뭔가 좀 엷은 게 있어야 되는데. 중앙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쪽도 이곳과 여기 쪽 부분이 뭐 아무리 뭘 끊으려고 해도 연결이 너무 가깝게 돌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쪽으로 만약에 오더라도 뭐 이렇게만 둬도 이교환이 있으면은 얘기가 방금 그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백이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여길 받으면 조금 찝찝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석점이 크다고 볼수 없는 건가요? 네, 이 석점보다는 차라리 집으로만 보면 여기가 더 크거든요. 정말 안전하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물러났다라고 보네요. 여기로 이제 젖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한 점을 살려버리거나 그두 가지 정도를 추천했고 여길 젖히는 수 자체가 이렇게 나갈 때 다시 여길 젖힐 때 다시 되젖혀서 끊어봤자 어차피 옆으로 단수를 치면은 네. 상관없다. 이렇게 젖히고 막아야 집으로 좀더 이득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 바둑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나 1시간짜리 창고되고 이원영 선수와 심재기 선수의 바둑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뭐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무슨 분위기인지 해서 이모지로 봤더니 이원영 선수가 거의 뭐 승리 직전이다. 그렇게 그래프 보여주네요. 심재익 선수가 바둑을 좀 흔들어 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아직 1국, 2시간짜리 장고 대국은 이대국은 그래프는 뭐 서린주 선수 쪽으로 거의 끝까지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미세한데 이제 인공지능 기준에서는 거의 뭐 변화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이겼다 하는 거. 끝내기 단계인데 뭐 두집반 그러면 정도 흙이 좋다는데 아직 뭐 서린주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바둑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둘 곳이 많이 남아있는 바둑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자, 김지석 선수가 마지막 중앙을 하나, 붙여봅니다. 둘, 왠지 조심히 받아야만 할것 같아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늘어서 받아도 문제 없는 걸까요? 일단 위치 자체는 문제가 없겠네요. 여기를 지금 끼우려고 둔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끊었을 때. 이러고 여길 마지막 두면 하나, 네. 단수치고 이 자리를 이제 끊어봤자 어차피 환경 모양이라 백이 나갈 수가 있어서 자충이 되어 있네요. 일단 끊어 갔는데요. 또 저희 수익기가 확실히 맞는지 한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김지석 선수는 뭔가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둔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데 방금 백이 쉽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설명했던 대로 두면 연결은 쉬운데 흙이 집으로 좀 득을 보나 봐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흙이 좀 따라가요. 연결이 됐는데 네, 따라가나요? 백은 지금 훨씬 더 이제 좋은 방법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이 수치. 제가 설명했던 대로 하면은 연결은 되는데 네. 이제 좀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연결 너무 깔끔하게 잘했던 것 네, 같은데. 저도 이렇게 두면은 이거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한칸 뛰고 네.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 따내고 연결하고 여기로 이제 흙이 또 끊어가는 거는 팩이 선수 듣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 부분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흙이 모양상 잘안 돼요. 흙이 여기까지는 안 끊는데 못 끊는데 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리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제 연결하는 다섯, 거는 이러고 흙이 그냥 여섯, 여기에 엿건내기 하고 두면은 굉장히 미세해집니다. 자, 백도 이 길로 가는데 근데 너무 그 길로 가죠, 지금. 정답은 어디였던 건가요? 정답은 여기를 그냥 가만히 붙이고 나갈 때 이렇게 둬서 여길 두면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두고 일단 뭐 씌우는 게 된다 뭐 그런 수익기인데 찝힌 형태가 아닌 거죠. 방금 맞나 모르겠네. 연결됐던 거 맞나요? 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버리라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중앙을 버려도 네. 좌변을 완전히 폭파시킬 수가 있어서 그게 낫다인데 아니, 살릴 수 있는 걸 버리고 그렇게 가기에는 마지막 줄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했던 수순대로 갈 확률이 전 높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까 그 버리고 좌변 폭파하는 진행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 진행은 지금 이미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나마 이제 백한테 바라는 진행은 여기서 한 칸 뛰는 것보다 그냥 미는 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밀어서 어차피 젖혀서 끊기는 어렵다. 여기 둬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 단수가 선수여서 네. 어쩔 수가 없고 나가면 마찬가지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이제 선수로 두 번 뚫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나가고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 부분을 이제 지키는 게 제가 이제 이야기했다. 한 칸 뛰어서 지키는 것보다 모양이 좀 더 좋다. 저는 이 진행이 이제 사실상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 8.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지금 뭐 2.8 집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네. 지금 부분을 두다가 백한테 이걸 하나 지금 해놓고 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여기를 갑자기 네. 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예 둘 수가 없는 수라 생각이 되고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이 워낙 다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김지석 선수의 이 수법이 그러니까 나연 선수가 수익기로 착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부분을 끊겨도 탈출이 가능하다. 제가 너무 똑같이 두죠. 이렇게 둬서 연결이 사실상 돼서 나연 선수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흙이 처리가 잘 됐다. 그곳이 흙이 생각보다 두텁게 처리가 되었으며 다른 이런데 이제 역끝내기를 흙이 두면은 바둑은 미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장면이 놀라운 게 사실 백이 연결하는 게 워낙 쉬웠기 때문에 네. 뭐 김지석 선수도 애초에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바둑이 할 만하다 이런 정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김지석 선수의 이 판단이 좋았다. 이거를 못 잡아도 네. 이렇게 처리하면 지금 괜찮게 처리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바둑이 이제는 뭐 알 수 없는 바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백이 잡힌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산 것 같은데 참 중앙 처리가 이 정도면 흑이 깔끔하다. 앞서 송태근 의원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김지석 하면 그동안의 전투가 워낙 예, 떠올랐기 때문에 후반이 가려져 있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오늘도 순식간에 바둑을 미세한 승부로 다시 맞췄습니다. 두 선수 모두 머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둑이 됐고요. 나연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처리만 되면 좀 우세하다고 봤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칭찬했는데 갑자기 저길 끊어가진 않겠죠? 어디를? 여기를 이제 마지막 이거요. 이거 끊어가는 부분이 네. 이게 네. 수익기가 그렇게 막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느낌적으로 백이 될 것 같으며 아 이렇게 그냥 연결하네요. 있는 게 조금 더 집으로는 득일 확률이 높은데 나연 선수는 진짜 그 끊기는 거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둔 것 자체는 이제 끊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 살았어요. 네, 이 자체가 집으로 좀 손해가 되는군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지 항상 따지자니 어려운 자리군요. 지금 김지석 선수가 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손해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뒀어요. 여기를 이어져 있으면은 이곳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를 치받아놨기 때문에 붙이는 수에 대해서 백이 반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 하나가 다음번에 백이 이었을 때 찝는 거를 이제 선수로 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득입니다. 하나 붙여놓는 네. 것이. 지금 인공지능이 바라는 것도 이거를 이어서 연결했으면 이 붙이는 수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저는 나연 선수가 딱 집이 많은 상태에서 중앙을 확실히 좀 안전한 선으로 정리하면서 나연 선수 역시 형세 판단과 이 마무리 안전하게 골인 지점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김지석 선수의 이 중앙 쪽을 끊어가서 잡는다는 게 아니라 끊어가서 정리하는 이 판단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곱, 여덟. 그냥 쉽게 가질 않는데요. 아니, 이 부분도 반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둬도 백은 뭐둘수 있는 게 있는 것밖에 없는데 보다 아, 보니까 다른 게다안 되나요? 여길 둬도 그냥 옆으로 끊어버리면 끊기고 이걸 따내면은 여길 따내서 수간하기 때문에 그냥 네. 잊고 이렇게 네. 진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섯, 이렇게. 여섯, 정리 잘 일곱, 됐네요. 여덟, 아홉. 잘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역끝내기 하면은 확실히 뭐 지금 그래프처럼 흙이 역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흙이 잘 처리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백도 좌상 지키기 전에 우변 하나 늘어둘 타이밍 안 나오는 건가요? 당연히 나오겠네요. 나올까요? 네. 이게 뭐 아까 마지막 중앙을 두다가도 주자. 우변 타이밍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좌상기는 그거에 네. 비하면 그냥 나와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막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여기를 이제 지키고 좀 크다고 할수 있는 데가 이런 곳. 이런 데 막고 반집 승부인가요? 여기까지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어디를 특히나 이 좌변 쪽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뭐 집을 계산해야 될지 좀 마지막 하나, 막막합니다. 둘, 백이 넷, 좀 다섯, 들어가는 일곱. 방법이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렇게 그물망이 어설프기는 하거든요. 집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수는 나 있거든요. 난 네, 거죠. 여기를 뭐 차단이 불가능해서. 그런데 그래도 흙이 마지막 하나, 이런 선, 여기 둘, 선으로는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는. 그냥 받아요? 우변 아나하네요. 우변 쪽이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우변 쪽이 역근내 7, 8. 우변 쪽이 거의 역근내기 10집 짜리예요. 지금 20집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받으려다가 손이 멈추기는 했어요, 나연 선수. 마지막 하나, 둘. 봤습니다. 그래프가 흙 쪽으로 많이 기울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우변 교환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우변 쪽이 진짜 너무 큰데요, 지금? 우변을 가면 네. 바둑은 흙이 마지막 하나, 우세한 상황이 둘, 되는데요. 셋, 일단 넷, 좌변도 신경이 쓰이긴 다섯, 해요. 여섯, 아니요, 지금. 일곱, 여덟, 김지석 선수. 아홉. 이거는 이제 선수 교환이고. 근데 아까 중앙 버리는 거 나왔으면 지금도 우변일 수도 있나요? 지금 아까보다도 더 깔끔한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저 교환 자체가 득인지 손인지가 감이 안올 뿐이지, 그리고 지금 우변 둘 정도의 정신이 있다면, 좌상기는 아마 좌상부터 네.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 봤고요. 김재석 선수. 우변으로 향하겠죠? 네, 지금은 마지막 하나, 비슷한 둘, 크기나 비슷한 느낌이 셋, 전혀 없어서 넷, 무조건 둘 거라고 다섯, 생각이 됩니다. 여섯,
성균이에요. 우연쪽을 왜두 선수 모두 놓치고 있죠? 아까 그 하변 빵 따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변 쪽 둘 때도 전혀 뭐 대체 왜 여기를 안 두는지. 네.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이 막 뭐라고 해도 해설자인 저 입장에서 이제 기사들의 수를 좀 이해할 때가 많아서 네. 아 이런 뜻 때문에 안 두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하변은 전혀 무슨 뜻인지 왜 안 두는지 이해를 네. 못했거든요. 지금 우변도 거의 똑같습니다. 백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바둑은 반집 승부네요. 지금 뭔가 이국이 끝났네요. 이 원영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대국이 두 선수가 지금 뭐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심재익. 그리고 이원영 선수 상대 전적 그동안 단 한 번도 없는 첫 대결이었는데요. 자, 무늬만 오지명들의 대결. 랭킹 15위, 17위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이원영 선수가 확실히 유리했거든요. 아, 우세함을 지켰습니다. 바둑 메카 의정부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는 먹여치는 수는 왜 해두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네. 여기를 이제 먹여쳤을 때 이곳으로 두면은 네. 위쪽으로 이렇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옆으로 붙이고 집어서 백이 하나 이제 받으면 후수고 흑이 끊어서 정리된다라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것보다 약간 이득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두네요. 아, 어차피 똑같다. 지금 중앙 연결보다도 더 큰 자리가 있다는 건가요? 여기 두 점이요? 네. 여기 두 점은 글쎄요. 이거 두 점하고 이거 두는 게 넷, 다섯, 여섯, 집 반. 마지막 막상 뭐 백이 둘 둬야 하나? 약간 그런 생각 들긴 네. 하겠습니다. 다섯.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두기보다는 다른 끝내기를 하고 흙이 끊었을 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이거 끊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역끝내기를 둔다라는 생각으로 둘 것 같은데 이걸 하지만... 뒀을 때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곳. 뭐가 정수인지는 모르지만 네. 여기를 흙이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지키기 이전에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 자리를 가든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치받고 붙이든지 네. 이거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 3선으로 침입했어요. 음? 이거는 약간 승부수네요. 수가 제가 보자마자 깜짝 놀란 이유는 여길 뒀는데 수가 안 나면은 이건 뭐 대책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끝내기 하려고 저길 들어갔을 리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걸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양은 역시 찝찝합니다. 아, 네. 뒤로 받았고요. 이렇게 하고 치받는 정도는 뭐 백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들어갔던 수는 약간 이제 무리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무리였는데도 뭐 그래프가 말도 안 됐던 건 아닌 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단수 치고 있고 흑이 한 칸 뛰어서 이제 이 한 점을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 한 점을 들어가서 약간 집으로 손해를 봤지만 이 네. 부분을 좀 지울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어렵다. 지금 여기 이제 붙인 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앙 쪽을 비슷한 느낌으로 백이 깼을 때 일선으로 이렇게 쭉쭉 밀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방어를 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자, 실전은 붙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산이 여덟, 되기가 너무 어렵겠네요. 여길 젖혀서 단수 치고 끊어서 이게 부분적으로 수는 났어요. 아, 흑은 여기를 잇고 이걸 이거 뒀다가는 이제 끊어서 촉촉수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길 끊고 이제 중앙 쪽을 두면은 이제 수가 났거든요. 네.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것과 이게 이제 맞보기라 단수를 치고 잇고 마지막 여기 둘 때 가만히 둘, 이어서 이렇게 둘, 진행을 해도 일곱, 여덟, 이게 지금 바꿔치기입니다. 이만큼을 버리고 중앙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바꿔치기인데 야, 이걸 어떻게 초읽기에서 저 뭐 한 집 정도 차이를 계산을 합니까? 마지막 초읽기라면은 이 자체적인 수읽기에서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나연 선수는 넷, 뭔가 다섯, 느낌적으로 다섯, 중앙에서 잘못 풀렸다라 생각하고 역전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역전당했다고 생각 안 하면 이런 수를 내는 것 자체를 고민을 안 할 텐데 네. 이런 걸 간다라는 것 자체가 나연 선수는 지금 뭔가 좀 잘못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꿔치기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점수를 흑 쪽에 더 주고 있거든요. 네, 이어서 봤고요. 여기서 이제 흑이 막을 수도 있고요. 막아 네. 이렇게 끊고 안쪽에서 수를 내려고 하는 거는 수가 안 납니다. 수가 안 나고 어차피 이제 백은 바깥쪽으로 둘, 끊고 다섯, 이런 식으로 다섯, 이제 정리가 넷, 되는데요. 여덟, 아홉. 진짜 좀 약간 감에 맡겨야겠네요, 이거는. 네. 저희야 뭐 인공지능 카타고를 믿고 백이 약간 손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선수들이 이거를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보고 형세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집 승부에서 흑이 조금씩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형상은 다섯, 수가 더 날 것 같은데도 일곱, 이게 지금 여덟, 근데 그 자리를 두면은 이제 바꿔치기가 아니라 이제 아예 수가 나긴 난 거예요. 나긴 났는데 네. 이제 이건 뭐냐면 격차는 더 벌어지네요. 네, 여길 두고 끊을 수는 없어요. 단수 치고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데 이 점수 차가 더 이제 벌어지는 거는 여길 따내고. 이걸 지킬 때 여길 지키면은 어차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끊으면은 단수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이 부분이 단수쳐서 단수가 되어서 백이 과연 집을 깼냐 이거예요. 흑이 지금 따내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런 뭐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선수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 부분 당한 게 훨씬 더 아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일단 봤을 땐 좌변을 뚫어서 깼기 때문에 백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이것만큼은
물론 계산은 전혀 안 되지만 이거는 100이 너무 한게 없겠는데라는 느낌이 더 먼저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바꿔치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고 이거는 100이 뭐한게 없지 않을까? 자학이 나중에 선수로 당하면 너무 아픈데?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학이 쪽이 원래 흙이 이렇게 두텁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거나 끝내기가 이게 더 훨씬 좋네. 여길 두고 이렇게 따내는 거.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하면 그냥 흙이 후수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수 끝내기가 되어버려요. 여기 부분이. 아,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아프다라고 보고 반대로 오히려 끝내기를 합니다. 중앙 끊기는 건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지금은 끊기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바꿔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네, 장문이기 아. 때문에 지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끊어도 여기 단수 치고 이어서 계속 끊어가 봤자 오히려 흙이 먼저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 쪽을 가긴 했지만 바둑은 오히려 흙이 좀 편해졌어요. 내집 차이라고 본다면은 김지석 선수도 괜찮다고 볼것 같고요. 네, 지금 우아하게 쭉 끊어서 이 부분을 이제 사실상 선수라 보이는데 이 부분을 끝내게 하면 흙에 좀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김지석 선수. 5하 마무리로 갑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나연 선수. 일단 승부수를 던지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나연 선수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요. 지금은 그냥 집만 계산했을 때는 미세한데 제가 집만 계산했을 때라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을 계산을 안 했을 때거든요, 아, 네. 지금. 마지막 하나, 흙이 그 두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이거는 여섯, 저 그래프가 일곱.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어려운 자리가 남기보다는 바둑이 좀 굳어졌어요. 지금은 반면 열집이 두터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흙이 뭐 마지막 어려운 하나, 끝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그냥 눈에 보이는 셋, 끝내기를 넷, 이제 하나씩 다섯, 하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변을 이어서 뒀는데 지금 아, 이바둑 말고요. 지금 이원영 선수가 2국에서 이겼고 1국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유리했거든요. 이바둑을 김지석 선수가 역전하면은 팀 승부가 지금 컴투스 타이젠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뭐 이영구 선수가 끝내기 해서 따라 붙고 있을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김지석 선수 변화가 좀 나오네요. 한 칸을 들어갔어요. 어차피 하변 쪽 느는 거는 뭐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제 붙여버리는 순간 이 부분에 이제 돌이 오면 끊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변 쪽이 뭐 폭파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불리함을 알고 수순을 틀어봤는데 이것도 흑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 하변 쪽 같은 경우가 어차피 뭐 백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하변 쪽 백이 3점 사는 거, 한 7집 반 정도 거의 8집 되는 곳을 뒀으며 흑이 상변 쪽 둔 게 지금 대략 한 5집, 선수 5집 정도 되는 거, 그걸 두고 우변 쪽 처리했다. 끝내기로만 본다면 백이 약간 이제 상변 쪽이 두는 게 이제 역끝내기성이기 때문에 좀 더 크긴 하지만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내기가 별로 없네요. 뭐 이렇게 해볼 만한 데가. 우변이 큰 건가요? 우변은 일단 7집 자리, 집으로는 가장 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분명 꽤 우세했었거든요. 그리고 백이 두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바둑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앙 쪽 부분이 백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좌상기 쪽을 흑이 선수로 크게 득을 봤으며 상변 쪽도 지금 많이 깨진 상황. 좌변 쪽 같은 경우는 백이 뭔가 수를 내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집을 좀 지은 듯하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빵 때림 되면서 자체적으로 끝내기는 작은데 백이 선수로 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데 끝내기를 했고 그 바람에 흑이 우하 쪽을 이런 부분을 흑이 손이 들어와서 선수로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 정말 김지석 선수가 중앙 붙이고 정리한 이 진행을 봤을 때 나연 선수가 못 든 게 아니라 김지석 선수가 잘 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연 선수가 중앙 쪽 부분은 저는 너무 똑같은 수익기를 했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수익기를 했어요. 그 수익기는 맞는데 판단이 그 수익 살긴 살았지만 부분적으로 흙이 잘 처리됐습니다. 김재석 선수가 정말 세밀하게 잘 따져봤던 한 판이었고요. 지금 좌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젖혀가더라도 끊어서 둔다면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부분도 나연 선수가 끝내기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막상 많이 흔들리는 것 같네요. 좀
잘못된 끝내기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흑이 단수침 이어야 되기 때문에 흑이 선수로 이한 점을 따낼 수가 있으며 백이 이 자리를 아마 후수로 둔다라는 뜻 같은데 이것보다는 지금 뭐 이런 데 끝내기가 더큰것 같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단수치지 않고 이렇게 둬서 받게끔 하고 여기를 교환 안 하고 다른 데 끝내게 하는 게좀더 나았습니다. 그럼 흑도 이제 우변 잡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큰 곳이 일단 우변 쪽도 크고요. 우변 쪽도 크고 여기 부분을 뭘 하고 아 가야 이거는 하는지. 그냥 제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두는 애한테 일곱, 물어봤더니 역시나 여덟. 지금 상황은 그곳을 지켜도 우변을 잡아도 이기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주네요. 이제 잡는 근데 걸로 있어서는 네. 여기를 지금 그냥 따냈는데 추천수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이제 날 일자로 하고 받을 때 이거 나가는 게 있지만 날 일자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우변 잡는 것을 최선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백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건 이런 셋, 부분이 좀 달라질 넷, 수가 있나 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부분이에요. 여기로 둬서 이걸 받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교환하면은 아까 전에 이 돌이 여기에 있었으면은 막은 다음에 어차피 끊는 게 있는데 네. 위치 자체가 따내져 있을 필요가 없는데 따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연 선수의 수가 좋았으며 이제 지키게 됐을 경우에 뭐 어디로 호구를 치던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여기 끝내기로 가면 꽤 미세해졌다. 지금 네. 여기 따낸 것은 실수다. 마지막 하나, 둘, 우변 쪽 잡는 것보다, 셋, 그리고 아예 그곳을 넷, 깔끔하게 지키는 것보다 다섯, 실수를 여섯, 했습니다. 일곱, 여덟. 이거는 김지석 선수가 조금 흔들릴 만한 그런 장면이네요. 틀어막은 게 좋은 수군요. 네, 나연 선수가 좀 모양상 잘 떠오르진 않지만 좋은 네. 수를 발견해 냈습니다. 자, 바둑은 한집 반승부인가요? 저는 상변 쪽을 뒀을 때만 해도 흑에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건 확실히 흑이 이겼다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반면 열집이 오히려 두텁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중앙 쪽 마지막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여섯, 방송을 일곱. 하면 왜 선수들이 이럴까요? 얼마 전에 김지석 선수가 이창호 선수랑 소팔코산으로 대해서 역대 최장 시간에 대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끝나고 이제 바둑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저도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더잘 알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다가 김지석 선수가 웃으면서 형이 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송태곤 해설위원이 중계할 때 미세한 바둑 안 나온 적 마지막 없었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저만 이제 좀 우는 소리로 진담만 다섯, 농담만 하는데 이게 여섯, 계속 좀 일곱, 여덟. 징크스처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제가 방송하러 오면은 오히려 더 신경 예, 쓰나요? 신경 써요. 근데 사실 오늘만 봐도 나연 선수가 꽤 우세했다가 김지석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다시 우세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승부는 미세한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변 쪽이 뭐 단연 마지막 큰 하나, 자리라고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있는 자리 끝내기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우변 쪽 한 칸. 여섯, 아, 그 자리. 글쎄요, 그 자리는. 가변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역끝내기 두 집, 역끝내기 세 집 정도.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역끝내기 세 집 정도 우변은 다섯 집 자리라서 원래는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다른 둘, 데가 뭔가 원래 역끝내기가 넷, 큰 이유가 다섯, 다른 데를 둘 만한 게 이제 맛보기성으로 있을 때 큰 거잖아요. 네. 지금 판단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변 쪽에 지금 다섯 집 자리를 백이 두면은 그 언저리에 끝내기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우상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직계산하기가 애매한 게 이렇게 놓고 백이 단수 쳤다 보면 아홉 집인데 이걸 아홉 집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백한테 잘 계산을 해준 거고 그 이유가 네. 흑이 이제 지금도 둘수 있어요. 워낙 둘 데가 없어서 저치고 이곳을 아, 그냥 그냥 해도 나가고 되나요? 네. 이어버리면은 여기를 하나 더 놔야 되거든요. 이건지는 거기 끝내기를 진짜 하라고 하네요, 지금. 우상 쪽을. 자다현 선수가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AI 얘기대로라면 마지막 하나, 한집 반, 둘, 반집 정도. 셋, 그게 좀 넷, 두텁다라고 다섯, 얘기를 하는 것 여섯, 같아요. 한번 저도 일곱, 계산을 해보죠, 지금. 여덟, 다른 아홉. 사석이 7개가 맞네요. 그러면은 그냥 반면으로 거의 똑같이 계산이 되면은 이제 흑이 반집 이긴다라는 뜻이네요. 여기 이제 끝내기를 결행했을 경우 이곳이 107집입니다. 7, 8, 9, 10, 15, 16, 17, 18, 19, 20, 22, 24, 34, 36, 37, 40, 42, 44, 46, 57, 쉬운 9집입니다, 지금. 쉬운 9집. 마지막 하나, 둘, 7, 8, 셋, 9, 10, 넷, 16, 17, 20, 다섯, 26, 30, 여섯, 35, 일곱, 40, 42, 여덟, 44, 아홉. 46, 47, 쉬운. 쉬운 8, 예순, 예순 하나, 예순 흑이, 둘. 네, 재밌는데요. 확실히 흑이 이겼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 계산 판매 10집이죠. 판매 10집인데 인공지능이 들어간 끝에 이곳이에요. 이곳을 두면은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흑이 한 집이 줄고 백이 한 집이 마지막 늘어요. 하나, 그럼 판매 8집이잖아요. 네, 밤에 8집이면 한집 다섯, 반인데, 한집 여섯, 반인데 흑이 먼저 끝내기 일곱,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여덟,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 부분을 흑을 하나, 두 집으로 봤는데, 혹시 뭐 백이 이거를 패를 불, 이게 약간 변수이긴 하지만, 흑이 사활이 걸려있지가 않아서 사실 못 둔다라고 보면은, 글쎄요, 우상기 쪽을 두고, 백이 좌변 쪽 해도 밤에 8집에 흑으로 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집, 만약에 반집으로 끝나도 좀 흑이 이기는 두터운 반집. 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하변 패까지 다섯, 생각을 해야 하는 여섯, 그런 일곱. 바둑이군요. 네. 그러니까 흑이, 아, 이건 내가 100% 이겼어 까지는 아니어도, 아, 진짜 거의 이기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그냥 넷, 이대로 마무리가 다섯, 된다면 여섯, 두터운 반집이냐, 한 일곱, 집 반이냐. 여덟,
일단 1국이 끝나지가 않았고 이바둑이 미세한 승부가 되다 보니까 4국 먼저 시작이 됐어요. 4국 시작을 했네요. 최종 문민종 선수의 바둑. 대책이 없네요. 그 바둑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궁금한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중국은. 이 자리를 획도 끊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무조건 끊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백이 있고 있게 되면 흑이 하나 보태주지 않은 만큼 부분적으로 한 집 이득이지만 한 집 보태준 대신 다른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은 그냥 보태주는 게 낫습니다. 안 보태주게 되는 순간에는 네, 올바른 수순으로 가고요. 바둑 알 수 없는 승부가 되는 건가요? 보여요. 물론 안 보태줘도 흑이 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백이 지금 두 집 가장 큰 곳이 뭐 두 집 조금 두 집 반? 예, 이 정도 끝내기라서 지금 이 자리를 둔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진행시킨 다음에 흑은 여기 6, 이 자리 8,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놓으면은 이 부분이 다음에 찝고 흑이 맞고 되면은 백이 여기만 이제 두 집 나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가 둘, 여기까지 네 집 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흑이 끝내기 안에서 백이 둬서 맞게 되면은 네 집에서 하나 두 집이 확실히 나 있고 반집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두 집 반짜리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흑도 상변을 가겠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역시 아까 그 하변패 때문에 100%라고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변패가 단순 그냥 한 집 줄여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기 두고 백이 이렇게 이제 끊어서 처리가 되면은 여기도 집이 없어질 수가 있어서 계속 버텼을 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대가 처절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까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 끝내기가 아니네요. 차이가 좀 좁혀졌어요. 지금 둔 거는 집으로는 여 끝내기 한 집이라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인데 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상변이 무조건 반집 크거든요. 큰데 그러니까 두 집 반이라 하셨거든요. 네, 여기는 두 집 반이고 이거는 두 집짜리라서 이게 더 큰데 진짜 이거를 뭐 좀 신경 진짜 뭐 좀 쓰긴 쓰나 보네요. 신경을 쓴다고 봤을 때는 좌변을 받은 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계산을 했나 보네. 여길 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곳이 이제 두 집 나는 건데 백이 아닌데요. 이게 큰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로 두고 막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흙이 한 집이 줄었고 백이 나중에가 나중에 이제 한집 내는 게 있어서 반집이기 때문에 네. 거의 똑같다. 그런 계산을 했나 봅니다. 백조 상반 끝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바둑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이에 1국이 마무리가 됐네요. 마지막 하나. 개각까지 맞췄지만 네. 결과는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네, 서현준 선수가 조금 유리했었는데요. 네. 자, 이영구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바둑 결과 어떨까요? 그 우세를 지켜냈군요. 이렇게 된다면 컴투스 타이즈 입장에서는 대위기입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가 미세하지만 좀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마지막 골인을 하나. 하게 되면 일찌감치 바둑메카 의정부가 네. 승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오더는 진짜 어느 쪽에서 5대0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네. 이상할 게 없거든요. 다 이제 한판한판다 만만치 않은 매치여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매치였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바둑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지켜내면서 일찌감치 바둑메카 의정부 3연패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상변에 두 선수가 계속 안 가요.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백이 손빼기는 좀 어려워요. 받아야 네, 될까요? 지금 흙이 팻감이 많아서 여길 흙이 먹여쳐버리고 이곳을 둬서 이 자리를 옥집으로 만들면은 좌익에서 수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흙이 네. 들어가는군요. 자, 그래서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상변 쪽 가야 되며, 상변 쪽 가기 전에 흙은 이교환은 아마 해놓을 것입니다. 네, 큰 의미는 손이 없는데, 벌써 와 있네요. 네, 왜냐하면 백이 단수 치는 경우가 왔을 때, 정말 혹시라도 뭐 다르게 버틸까봐, 그러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아마 해놓고, 마지막 하나, 상변 쪽 둘, 이 자리를 둘 셋, 거라고 생각이 넷, 됩니다.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도 받아주고요. 뭔가 두터운 반집? 저기를 지금 두면은 제 그냥 계속해서 저길 두면 반면 8집에 이제 백둘 차례인데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가 가장 큰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집 계산을 이미 하나를 백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걸 두면 백에 한 집이 늘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면 7집에 흙둘 차례거든요. 이제 뭐 아래쪽 패 들어오는 걱정도 사라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일곱, 김지석 선수 바둑 여덟. 중계하는 날이 오면 좀 뭔가 준비를 좀 바둑적인 준비 아니라 제 컨디션적인 준비를 좀 잘해야겠네요, 보니까. 이제 김지석 선수 하면 후반 마무리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게 중계하고 싶은. 지금은 일단 뭐 이런데도
2집 자리, 여기도 2집 자리, 다 지금 2집 자리가 일단은 이 반상에서는 가장 큽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청자분들이 최정 선수와 문민정 선수의 바둑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 대구 끝나고 잠깐 쉬고 오면은 네. 중반부터 보여드리겠네요. 딱뭐 재미난 승부부터 시작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줄어드는 수치가 0.6집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끝내기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반집을 남기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집에 그래프가 끝까지 갈것 같은데 막상 그러지는 않네요, 둘,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를 두고 하나 두는 네. 것도 똑같습니다. 두집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100도 받아야 하고요. 이 차이에서 줄어들지 않는 건 그만큼 흙도 마지막 마무리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중히 한땀한땀 마지막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김지석 선수. 그동안은 따라 붙으면서 한집반 반집이 마지막 부족했었는데, 하나, 아, 둘, 오늘은 승리를 확정 지을 셋, 수 있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끝내기를 했고요. 현재 5승팀이 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컴투스 타이젠, 바둑메카 의정부까지 포함해서 총 4팀이었었는데,
아, 이제 가장 먼저 치고 나갈 팀, 바둑맥커 의정부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나연 선수도 유리했던 바둑 역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그 수순이 아쉽게도 나오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심스럽게 마지막 끝내기를 밟아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국인 한승주 백찬희 선수의 대국도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중에 좌상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좌상 쪽은 지금 되게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흙이 집이 난다면 빅이 되는데 집이 나지 네. 않아서 좌상 쪽은 안 받아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패가 남지 않아요. 패가 네. 남아야 혹시 뭐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 집, 한 집, 한 집, 반 집으로 네. 아, 이렇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에는 반집 승부가 나오는 바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반패를 흙이 있는 수순이 나오기 때문에 나연 선수 더 아쉽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막아도 있고 또한 집짜리가 세 개가 남아서 흙이 마지막 한 집짜리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바둑은 나연 선수 입장에서 진짜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은 바둑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한 시즌을 1년만 보내면 다음에 제가 해설할 때는 그냥 끝내기에 특화된 기사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후반전이 최근에 뭐 승리를 거둔 판이나 패배를 한 판이나 후반전 부분은 네. 거의 김지석 선수가 끝내기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선수들한테도 오히려 조금이라도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뒷심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어떻게 보면은 KB리그 뛰는 선수들 중에 김지석 선수가 이제는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출기에서 집중력, 오히려 후배들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이라면 이제 김지석 선수의 나이라면은 초중반에 좀 앞서가다가 중후반에 이제 초읽기 때문에 이제 좀 집중력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후배 기사들이 역전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 더 많이 나올 법한데 김지석 선수는 후반 쪽 중반 넘어가면서부터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많이 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의 승부는 넷, 나연 선수는 사실 다섯. 아까부터 앓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손이 좀 빨라지긴 하는데, 어떻게 둬도 지금 반집 져 있다라는 것을 나연 선수가 모를 리가 없죠. 마지막 끝내기 마무리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공백 100이 메웁니다. 아, 나연 선수 판을 잘 만들어 냈었는데요. 나연 선수가 판도 잘 짰고 중반전 때또 좋은 그 판단도 보여주고 나연 선수의 장기를 잘 살리지 않을까 골인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김지석 선수의 중후반 그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38, 31, 반면 7집, 반집 승부입니다. 아, 그 좌변에 좀 승부수로 뛰었는데, 다른 방법을 했더라면. 근데 그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 중앙 쪽 부분에서 바둑을 이제 만만찮게 만든 김지석 선수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예. 김지석 선수가 반집을 남깁니다. 정말 빛나는 중앙철이었습니다, 김지석 선수. 이렇게 삼국 속기대국 김지석 주장 승리를 거두면서 승량도 마지막 경기 좀 일찌감치 경기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되는 바둑이 있죠. 네, 최정 선수와 문민중 선수의 대국 빨리 만나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